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 です。이번주리뷰는어떤곡을준비하셨나요?유리의드라이플라워라는곡입니다애플 뮤직에 1등이더라고요애플뮤직뭐유튜브라인뮤직그냥점령을하고있어요그냥아예깨차고네안비켜지고있어요그비결이뭘까요가사와이게사비의멜로디라고봐요딱들었을때팍꽂히는느낌사비라고보이죠네그러면자앞서서유리의기본적인정보를간단하게소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유리는1994년3월23일생이고요현재26세입니다싱어송라이터로지금활약을하시고계시고요네레코드사는소니뮤직레이블에있고음반사는아이오라재팬에소속돼있습니다리뷰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과거에지금되게밝은모습이고현재는약간어두운모습이었잖아필름카메라옛날생각하는거나딱느낌이확오더라고요들고있는저꽃이수국이라는꽃인데그게이제처녀의꿈변덕진심뭐이런꽃말이있는꽃이야꽃말을딱듣고나니까이미시작부터이슬픈감정이갑자기확오는거야요런장치적인부분들이정말중요한것같아보시다보면은전철에보는꽃이수국이보여요그러면서회상하는것같아요뮤비되게잘찍은것같지않아요이곡에잘맞는배경이딱나잘이렇게스쳐지나가는것같아요일본의뮤직비디오특징중에하나가적절한장소랑어떤그런걸잘찾아가지고드라마가딱연결이되게끔잘만드는것같아요여유로나나이두달이라다시기숙게막힌가바까이시그러네여기서계속수국이나오 네, 네나도모르게그장소에가있다거나그런거없어그거는어떻게막잊으려고해도안잊어지는것같아잊으려고해도잊을수없는거이노래의제일핵심포인트라고생각을합니다사실이드라이플라워라는노래가그전에발표하셨던카쿠레모숨바꼭질이라는곡의뒷이야기같은거래요두작품이합쳐졌을때비로소하나가되는연인같은곡이다라고표현을하셨더라고요카쿠레모는이제남자의입장이라면이제드라이플라워는말하려고했는데말하지못했던여자친구의입장그래서딱이부분이비교가되더라고요그렇게해서보니까너무슬퍼요이게여자의시각이다보니까와타시라고말하는그게좀더표현이되는거구나그쵸아もしいつかどこかで会えたら今日の지금이사운드가요싱어송라이터계발라드근데약간왕도의편곡이있어요편곡에서하나가단순하면다른데서이렇게돋보여야되는거거든요아니면뻔하다고느끼니까그래서멜로디랑가사에엄청나게힘을쏟은느낌이에요이야기했듯이멜로디나가사에조금더이제힘이실린다라고하는데그포인트에서정말호소력짙은이목소리가한몫을진짜하는것같거든왜이분이옛날에노상라이브를하다가마이퍼스트스토리의보컬히로상이지나가다가어같이불렀는데그영상이막퍼지기시작을하면서이제유리라는이사람이이제조금씩수면위로올라오게된거잖아그영상에서안끝나고자신의전국투어마지막투어날깜짝게스트로유리상을불러줘와진짜너무좋겠다그자리에서숨바꼭질이라는곡을오픈을딱시키면서완전수면위로올라와버리는거지근데또본인도준비가돼있으니까
누군가가 밀어줬을 때도 탁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목소리가 너무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아무따가 내 못다 앞서니 나 그노 와이야 그의 그럼 저 꽃을 뽑을 때 그 이미 결정을 한 거네. 이 남자랑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슬프다. 근데 다시 꽂아놓은 거 보면 미련이 아닐까요? 버리지 못하고 색이 바를 때까지 키운 거 아닌가 싶네요. 분명 색이 바래질 걸 알면서도 계속 키워온 거잖아요. 결국에 이 자체가 미련? 추억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라이 플라워라는 꽃말이 프랑스에서는 말랐다, 죽음 뭐 이런 되게 암울한 의미였다가 근데도 계속 꽃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색이 바랜 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 미련 또 이쪽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절에서 보면은 조금 그래도 슬픈 장면이 더 있었다라면 2절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기쁜 장면이 더 많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슬픈 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더 슬퍼지더라고. 처음 1절에서는 드럼이 없었잖아요. 앞에서는 조용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드럼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감정이 격해져서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걸 또 하나 배웁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발전하는 BRT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아 남자가 조금 낌새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자애가 헤어지자라고 딱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저는 안 좋게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팠던 거였다는 걸 알았는지 간직해서 다시 키웠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바람난 내용으로 이렇게 슬픈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그치? 아이쿠!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1절 2절 가사 시작도 타분 이렇게 시작해요. 아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나 안 괜찮아 라는 말을 더 슬프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여운을 계속 주는 곡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공감을 하게 돼. 내 이야기 같아서 나도 연애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고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이 노래에 대한 감정이 막 더 올라오더라고. 이게 진짜 노래의 힘인 것 같아. 나도 이런 곡을 꼭 만들고 꼭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 공감대라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붙임성이 좋아서 잘 지내겠지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약간 바램도 있잖아요. 저희 오늘 끝나고 다 같이 술 한잔 할까요?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아 진짜 라이브만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요 모든 악기가 다탁 멈춰요. 드럼 빼고. 자 주목 들어보세요. 이제 사비 시작해요. 이렇게 흡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파트에 지금 다 울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거라는 거네. 자신도 울었을지도 몰라요. 뮤지컬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 끝나고 나선 무조건 안전을 해주잖아요. 마음껏 우세요라든가 좀 안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정화시켜주려고 그걸 음악으로도 그런 식으로 쓰나 봐요. 여기가 에노시마 맞죠? 아. 슬램덩크에 나오는데 아니야? 슬램덩크에도 나와. 여러분 혹시 이 바다가 에놈시마가 아니라면 댓글에 한번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꼭 일본에 있는 동안 좋은 사진, 좋은 영상 혹시 유튜브로 남길 수 있으면 재밌는 추억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도의 편곡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되게 특이한 소리가 나잖아요. 신스 사운드. 네, 신디사이저 사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되게 약간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곡을. 이게 달빛의 모든 만물이 흔들린다는 게 어떨 때 그럴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러지 않을까요? 바닷물에 비칠 때? 뭔가 바닷물에 물에 비칠 때,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눈물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가득 차서 모든 게 막 흔들려 보이는, 색도 막 다들 번져 있어서 그치. 어둠에서 색채가 떠오르는 느낌도 그렇고. 오, 그래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지금 이 편곡이 거의 가사만 들리게끔 잘 편곡한 것 같아. 모든 게 가사랑 멜로디를 도와주는 느낌이지. 이 부분에서 내 사랑도 언젠가는 꽃처럼 시들어가고 색도 변하면서 나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괜찮아질 수 없는 거지.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너무 슬프게 보이더라고. 이 앞부분에서는 아마 싫을 거야라고 했지만 여기선 정말 다이키라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들리는 거 있지. 막 색이 바랄 거야라는 게 아직 안 바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꽃은 색이 바라고 말랐을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직 꽃이 그대로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거 같아서 어우 여운이 계속 오네요. 아 미치겠네. 가볼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소주 하나 사올까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한 거는 딱 한마디네요. 안아도 진짜 진짜 속마음은. 그러면 지금 꽃 안고 있는 것도 더 슬프게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어떠셨나요? 진짜 이 드라이플라워라는 게 색이 바래지지만 색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노래처럼 여운이 계속 남는, 잘 빗대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이 좋다라는 게 이래서 좋고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가사랑 멜로디가 너무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플라워가 이제 꽃은 말라도 향은 계속 되거든요. 그 여운이 향기이지 않을까. 정말 좀 슬픈 향기가 나는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드라이플라워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타한 이 노래는 정말 감수성이 풍만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이 호소력 짙은 이 사랑의 노래가 진짜 왜 지금 애플이랑 1위를 계속 꿰차고 계신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좋은 라이브 보여드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잘 만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계셔주시고요. 콘슈모 미테쿠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 같이 불러보자. 이 감정 그대로.